오케이. 그 자리에 있어 줘. 어디 가지 말고. 어이. 그 다음에 내 소망은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돼 있고요. 뭐 칼질하기죠? 민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인벤트하고 인바이트하고 비교해 주세요. 이거 헷갈리는 애들 있더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체 이식 아래 기능을 찾아 밑줄을 걸어요. 여기 있네요. It is a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그 다음에 It is a good idea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오케이, 뭐 checkup with the dentist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추측한 거와 찾아본 거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안 보여요? 오케이. It is a good idea to have a checkup with a dentist. Checkup with a dentist니까. Dentist 뭐예요? Dentist. 치과의사. 치과의사죠. 그럼 checkup with a dentist. It is a good idea to have a checkup with a dentist니까. Checkup의 뜻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겠죠.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in a 하면 안 되는지, 왜 in on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는 왜안 되고 왜 on을 해야 되는지. 역시 우리 선생님은 수업을 귀찮게 해. 미안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to do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문장을 하면서 to do의 형태, to do의 동사 원형을 쓸 건데 그것이 주어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보어로 사용됐는지도 좀 대답할 수 있도록 문제 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to do에 대해서 뭐 명사적용법에서 주어와 보어로 사용되는 것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번에도 두 개를 하는데요. 목적어에 대해서,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와,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에 대해서 하고, 의문사 플러스 to do, 이거는 이미 배웠으니까, 배웠던 거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전에 다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다른 문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2학년 때 배워야 할 문법으로 연결되는데, 연결 문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거니까, 새로운 내용 나오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목적어 역할에 대해서 요만큼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목적어 역할할 때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뭐 계속해서 위에 저 주어나 보어 때랑 똑같이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똑같죠. I want it처럼.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에는 want, hope, need, plan, 그 다음에 decide, agree, learn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라 했습니다. 오케이,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이죠. 근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 친 애들이 like, begin, start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왜 동그라미 안 쳤어요? 그렇죠. 얘들은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이었죠. 그러면 보니까 like 있고 begin 있고 start 있으니까 빠진 애들, 자 세모할 애들, 둘다 되는 애들, 빠진 애들 뭐가? 그렇죠. love가 있죠. love도 되죠. 또 그렇죠. love가 되니까 hate도 가만 안 있죠. 이제 다빈이 전문이 남았네요. 이제 까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까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까먹습니다. 그럼 힌트는 C로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대답 나올걸요? Continue. 그렇죠. 아유, 종이. 동의도 이제 전문 됐어? 오케이, continue. 이런 애들은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Like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love to do doing, hate to do doing, continue to do doing. 둘다 의미의 변화 없이, 자, try도 그럼 여기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try는 여기에 왜못 끼느냐? try는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못 끼었고요. 얘들은 오케이. 40분밖에 안 되네. 아우, 이 아저씨 누구야? 오케이. 이게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중간에 강제 스탑이 생기. 돈을 낼 수, 돈을 낼까? 시원하게.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네, 애들한테. 얘가 그렇다고. 이게 또좀 컴퓨터 잘못 쓰는 애들한테 이거 하느라고 버벅버벅하고 좀 그렇겠다. 자, 규현, 어우, 동의. 자, 이게 네? 40분이 제한이라서 이렇게 튕기면 선생님이 다시 URL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아, 잘하네요. 들어오면 됩니다. 오케이, 쉐어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투두만 되는 애들,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는 뭐 놔두고, 알고 있었던 거 뭐, 나 이건 뭐, 얘들이 뭐, want가 to do 하는 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뭐, 얘한테 맞는 형광펜을 칠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하고요. 나 얘가 to do만 가지는지 몰랐다. 이런 애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걔들만 집중적으로 좀 익히세요. hope to do 알고 계셨죠? need to do, plan to do 다 다뤘던 겁니다. decide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decide to do. agree 무슨 뜻이었더라? 동의하다. 얘는 결정하다고요. 결정하다. to도만 좋아하고 얘는 동의하답니다. 동의하다. agree도 동의하다라는 뜻인데 to도만 좋아합니다. learn 배우다고 얘도 to도만 좋아합니다. learn to do. 그래서 뭐 여기 예문으로 읽은 건 브라이언이 원츠 한다 to have a pet at home. 집에 애완동물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한번 길어봤자 그걸 원한다 이 말이니까 명사용법이란 얘기고요. we need to talk about your plans. 우리는 너의 계획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인데요. 사실 need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should 0.5 정도 밀 빗나갔죠. must로 바꿔 쓸수 있으면 또 뭐로도 바꿔 쓸수 있지. 그렇죠. have to. 그래서 need to do는 뭘 표현할 때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뭐뭐 해야만 한다. We need to talk about. We must talk about. We have to talk about your plans. 어쨌든 여기 need가 to do만 좋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3 말이나 고1 때쯤 되면 need 뒤에 ing가 오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원래는 need는 to do만 좋아해요. 근데 need 뒤에 예방접종 잠깐 하면요. 뭐, need 뒤에 ing가 오는 경우는 my car needs 뭐 이런 게 있어요. my car needs repairing 이런 거. 이게 뭔 소린 것 같아? 내 가는 리페어링을 필요한다. 그렇죠. 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내 차가 리페어를 하는 거예요? 리페어를 당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My car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오케이. 얘는 또왜 이렇게 생겼지? to 뒤에 do가 온건 맞는데 좀 동사 원형이 온건 맞는데 뒤에 이거 몇 번째 녀석일까? 불어문사 여기 수동 여러분들 좀 이따 수동태라는 거 배우게 될 건데 수동태를 to 부정사 만들면 이렇게 생겨요. 뭐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자꾸 가끔씩 얘기해 주는 건 영어의 문법이 끝이 있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끝이야. 그렇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두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뭐였더라? 뭘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는 뭘까? 그렇죠. 그렇게 할것 같아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비지 코리아야, 비지 투 코리아야. 비지 코리아죠. 비지 뒤에 있는 코리아는 웨어에 대한 대답인가요? 왓에 대한 대답인가요? Visit Korea. 코리아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를 visit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what to visit 하는 게 원래 맞겠죠.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앉을 의자. 체어. 체어. 저감다 떨어졌죠. 체어 투 sit on이었죠. 살아있네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서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설명 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와 같이 what to eat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연결된다고 했는 그 문법이에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 무슨 뭐 암호문처럼 써 있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자,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그랬어. What to wear to the party?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입고 가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입고 가야만 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don't know가 일단 똑같고,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의문사 있죠? 주어 I 있죠?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 문법의 제목이 뭐냐면, 이 문법의 제목은 사실 여러분들 한네번 정도 들어본 적 있어. 아니다, 한 다섯 번 정도 들어봤다. 띄엄띄엄 들어서 그렇지. 한 대여섯 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라는 사람이 나는 모르겠는데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쌍따옴표로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라고 묻겠죠? 그래서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라고 묻겠죠? 자, 그러면 이 문법이 제목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 문법의 제목은 뭐다? 그렇죠. 이 문법의 제목은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What should I wear는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should I wear가 뭐로 바뀌고 있어? should I wear가 I should wear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를 보고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뭐라 그러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직접 묻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그렇죠? 이것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려니까 저이 문장은 마침표 찍어야 돼, 온점 찍어야 되는 거야, 물음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I don't know가 지배하고 있죠. 얘를 보고 주절이라 그러고요. 뒷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물음표를 줄수 있는 should I? 이런 느낌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should I?라는 묻는 느낌이 아닌 I should라는 묻지 않는 느낌이 되어서 문장 속에 포함되는 것, 종속절이 되는 것. 그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도, 여러분들 교과 과정상 확인해 본 결과, 3학년 1학기 때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직 모르는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어요. 뭘 모르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중1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2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 나이, 뭐 하기야 여러분들 나이 때는 여러분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매우 빨리 가요. 빨리 갑니까? 네. 늙었구나. 수학만 하면 빨리 가요. 수학만.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의문사 플러스 문법 용어로 정리하면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이렇게 간접 의문문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런 거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쭉 있는데요.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설명 좀더 하면요. 의문사 플러스 뭐 what to eat 하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겠죠? 뭐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다음에 how to make 하면 how to make pizza 하면 피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다음에 뭐 who to love 뭐 who to love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whom to 둬도 됩니다. 여기에 뭐 목적으로 써오게 됐고 뭐 이거 예문 보면 쉽게 되고요.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네. 원래 의문사 몇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거뭐 위치도 가능합니다. 위치 투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이런 것도 돼.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choose, 위치 투픽 이거 돼요. 위치도 돼요.
맞습니까? 근데 후스는 why 뭐? 그렇죠. 뭐? why 몇 초? 그래서 이 세상에 뭐는 없다. why why to do는 없어요. 됐습니다. 다른 의문사 to do 있는데 why to do는 없어. 그럼 왜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냐?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 I don't know what to eat for dinner. 뭐 이런 식으로 저녁 식사 뭐 먹어야 될지 이게 돼. 근데 왜 거기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일단 난 모르겠다 먼저 얘기하겠죠. I don't know. 만약에 why to do가 있었다면 why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아까 의문사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며? Why I should go there 이걸로밖에 표현 못하는 겁니다. 동희야 뭐하냐? 기린이냐? 오케이? 신동이 선생님 방금 뭐라고 설명했어? 이거 why 그거 why to do 안 되고 why should do밖에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why don't know why to go there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I don't know why 아 why should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딱밤 하라지. 네 됐습니까?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Why I should go there로 바꿨어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내가 왜 거기 가야만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Why to do가 없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으로만 표현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되어 있는 건 뭐냐면 to do에다 not을 놓고 싶다 이겁니다. to do에다 not이나 never를 넣고 싶으면 not to do, never to do 하면 된다면 not to do, never to do.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먹는 것을 원한다. I want not to eat this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예문에 we decided not to stay home. 우리는 집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설치는데 어딜 돌아다녀? 캠핑 갔나? 됐습니까? 이 시국에? 오케이. 재미 갔잖아요. 또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리 그 캠핑은 사람들 접촉이 많지 않단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여기 go play take Mary 등이 보이는데 Mary 하면 뭐 같이 뭐 Mary 하고 비짓을 같이 했다. 그러면 밑에 뭘더 쓸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 to? to를 왜? 아 그렇지 엔터. 그렇지 동의 역시 enter. 또 D로 시작하는 거 디스커스 니네 교과서에 나왔어. 뭔 뜻이었어? 그렇죠. 토의하다, 토론하다 했죠. 그렇죠? 자, 얘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Mary me, visit Korea,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그 문제를 토론하다.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하다. Enter the room. 방 안에 들어가다. Marry me. 나랑 결혼해주세요. 뭐 쓰면 안 되는 것들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것들. Enter into the room.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Visit to Korea. 안 돼. Marry with me. 안 돼. Discuss about the problem. 안 돼.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Visit Korea. Enter the room. 이거 말고 몇개더 있는데 이거 정식 명칭은 이렇게 문법적 용어를 쓰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식 이 문법의 정식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것들. 알겠습니까? 동희야, 타동사 뭘 보고 타동사라 그래? 타동사는 그거 전치사가 있어야지. 학생 기억 안 나요 이제. 그렇죠.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 그래요. 그러면 go는 자동사겠니? 타동사겠니? 자동사겠죠. go to school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뭐 여러분들 기억에 자꾸 내가 반복해줘야지 까먹지 않을 테니까 반복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he wants 어쩌고 저쩌고 move 게임 다 알죠? 동희가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거 그치?
다음에 right now 알죠? 오케이. 그다음에 only can도 알 거고 뭐뭐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이네요. I'm not sure. I'm not sure가 뭔 뜻이에요?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죠.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확실하게 I don't know 하고 같은 뜻이죠. I'm not sure. I don't know. 나 확실히 모르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월드 아닌 거 알죠? 워드죠, 워드. 크리스 didn't know 어쩌고저쩌고 we need to talk about.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비짓은 뭘 써야 된다더니 what을 써야 된다더니 wher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what을 써야, 비짓은 what을 써야 되지만 관용적으로 where를 쓸 수도 있다. 관용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봐주는 거 했습니까? 오케이. 다빈이 아까 없을 때 얘기했던 거. 답이 빠진 부분은 동영상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써라. 뭐 있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말, 뭐 김밥 알죠? 김밥. 오케이. 뭐 go on a picnic 한 뭐야? go on a picnic. 그럼 go on a boat trip이 뭔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 나는 무엇을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몇 번에다가, 1번에다가 추가적인 걸 묻겠어요? 2번에다 추가적인 걸 묻겠어요? 1번에다 추가적인 걸 묻겠다. 아니죠, 2번이죠. 오케이, 나는 무엇을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2번에다 추가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이 표현을 몇 가지로 해봐라. 두 1번. 가지로 해봐라. 라고 얘기하겠죠. 무엇을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됐습니까? 두 가지 표현으로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지나가죠. 여러분이 옛날에 했던 것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형용사를 뭐, 선생님은, 여러분, 뭐,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얼마 전에 참 그래, 뭐, 길 가다가 우연히 저 졸업했는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된 학생을 만났는데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뒤에 이렇게 뒤에 주먹, 이렇게 주먹 붉은 쥐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피할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뭐뭐 뭐 어떻게 됐니? 뭐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선생님 뭐저 원하는 과에 가서 되게 좋았고요. 뭐 영어를 제일 잘 쳤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지어낸 거 아니야 절대로. 걔가 나한테 접대성 멘트라는, 얘 뭐야? 왜 웃는 거야? 접대성 멘트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를 뭐 제일 잘 쳤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해서 나름 뿌듯함도 느꼈고요. 뭐 근데 뭐 이제 뭐그저 졸업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나랑 같이 수업했을 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러면 선생님 어떤 씨요 이러면서 자뭐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아들으라고 그런 얘기 했고 이제 뭐 슬슬 형용사적인 얘기를 했대죠. 자그 얘기 꺼낸 이유는 자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라는 거 그렇죠. 명상. 이름치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이라 이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뭐 앉아야 앉을 의자, 뭐 먹을 빵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먹을 빵은 bread to eat 2 하고 여기에 2 살아있네 아무것도 필요 없네. 필요 없네. 필요 없네. 왜냐하면 eat bread.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얘는 무슨 동사고 얘는 타동사고 여기에 꾸밀을 받고 있는 bread라는 명사를 무슨으로 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그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네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앉을 의자 많이 봤죠. chair to sit on 이런 경우에는 저 sit chair가 아니고 sit on a chair 해야 되니까 그때는 살아있네가 필요한 경우죠. 자 그래서 뭐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그 말을. 저.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뭐뭐뭐 이렇게 해석하라고 됐는데 뭐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냐면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요. 뭐 뭐라고 해석 해석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뭐하기 위한 시간, 집에 갈 시간 해도 되지만 집에 가기 위한 시간. 뭐 여러분 해석은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뭐 굳이 뭐딱 얘기는 안 하는데요. 뭐 되도록이면 맞춰서 하는 게좀 빠르겠죠. 뭐뭐 하는 시간, 뭐뭐 할 시간,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고요.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t's time, 시간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To have some fun, 뭐할 시간, 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질 시간 됐다면 좀 재밌게 있을 시간 됐어 이런 얘기고요. 좀 이따가 이 it이 세 가지 중에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it은 뭐 하는 건지. It's time to have som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낼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이러고 있죠. 자, 여기에 to tell you 부분에 이 문장의 해석은 난 너한테 말할 뭔가가 있어. 난 너한테 말할 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살아있는 애가 필요 없는 이유는 A에게 B를 말하다가 뭐예요? Tell A, B. 어디에도 전치사가 필요 없죠.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딴 거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좀 뭐도 있고 뭐도 있냐면 이게 명령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tell you something. 말하다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사용식 할수 있는 거 뭐밖에 안 배웠어? 텔밖에 안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다른 예를 들기는 좀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일 경우라는 얘기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걸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얘기했어요.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on a chair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 여기에 이걸 보고 뭐해 있네, 살아 있네, 전치사를 꼭 써야 되는 것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로 써놓으면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보면은 뭐 정장 입은 느낌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처럼 뭐 반바지에 그냥 뭐티 입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그냥 살아 있네. 이거 외우고 뭐 비지 코리아야, 비지 투 코리아야, 비지 코리아. 그러면 뭐 플레이스 투 비지 투야, 플레이스 투 비지시야. 그래서 방문할 장소 할 때는 place to visit.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을 go를 쓰면 place to go to야, place to go야. place to go to 해야 된단 말이죠. 가야 할곳할 때는 place to go to. 근데 얘 대신에 뭘 썼을 때는 visit을 썼을 때는 뭐를 써서는 안 된다. 얘가 타동사기 때문이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플레이스를 가지고 싶으면 go place야,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이 말입니다. go to a place야 되니까 얘 살아있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the boy needs someone to talk to.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talk me야, talk to me야. 그렇죠. 여기 책에 잘 설명돼 있네요. talk someone이 아니고 talk to someone 해야 되니까 to가 살아있어야 되고 play toys가 아니고 play with toys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있네. 애들이 꼭 살아있어야 된다.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나의 뭐 여자 형제가 갖고 놀 장난감이 많다라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제공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있잖아. 이것도 그렇고. 뭐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뭐 이렇게 표시되면 하면 되겠냐? 이렇게 표시되는 거잖아, 이거. 자, 내가 지금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을 다른 문법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무슨 문법하고 연결시키고, 무슨 문법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얼마 전까지 막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많이 봤을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to play with 대신 쓸수 있는 게 뭘까? 바로 which she can play with 하고 똑같잖아. 누가 뭐할수 있는 장난감? 그녀가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참, 다빈이 없을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문제풀이 중에서 짜증나죠, 쓰고. 그쵸? 이거 다시 고쳐와, 막 이러고. 몰라서 틀렸는데 또 고치라 그랬는데. 시커 고쳐갖고 보냈더니. 그러면 전에는 왜 틀렸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해. 미안합니다. 자, 그게 공부지, 뭐가 공부하겠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니, 규현아? 김규현! 너 해석 쓰기 그거 이상한 해석 썼는 거잘 고치고 있어 지금? 너 리더스 뱅크
아니 뭐야 리딩 숙제 중에 하나 막 해석 썼는데 난 도대체 그 해석을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나 하나도 모르겠더라 야. 말이 되게 좀 고쳐봐봐. 어? 너 번역기 돌렸냐? 아니 내가 봤을 때그 번역기 돌린 것도 아니던데. 네가 한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떤 식으로 해서 번역기 돌린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 아니 나는 이제 요즘 세상에 내가 아무리 번역기 돌리지 말라 그래도 돌릴 사람은 돌려요. 그래 다 안다고 번역기 돌리는 거. 어? 그냥 돌리는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아니 좋겠냐? 그래 뭐 내가 말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 어?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지. 특히 번역기 안 돌린 사람들은 뭐가 티가 나냐 하면은 끊어읽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나는 번역기 안 돌렸다는 티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한두명 정도 있더라고. 전 아니네요.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나 아, 유연한 저는 아니에요. 번역기 돌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래. 사람들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레벨이 좀 다르니까 그래. 번역기 도움 받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번역기 배려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뭘 배우겠어, 뭘! 어? 컨트롤 C, 컨트롤 V는 선생님이나 하는 거고. 어? 나는 할줄 아니까. 됐습니까? 니들은 뭐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지 말고, 몰랐는 문장인데, 왜 이렇게, 오, 이게 이렇게 해석돼? 이러면,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좀 보고, 좀 생각 좀 하세요. 어? 특히 그거 번역기 돌리면 어떤 데서 티 나는지 알아?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뭔데요? 딱티 나는 건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 있죠?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 번역기에서 이상하게 해석할 수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이거 번역기 돌렸구나. 야, 이 새끼야, 번역기 돌리지 마! 이렇게 쓰려다가 막, 손은 막 그렇게 쓰고, 예! 번역기! 예! 이러다가, 뭐, 어떻게 말리겠어. 사전 돌리면 돼요, 사전. 그렇죠. 사전 찾고, 뭐, 그런 게더 나은 방법인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뭐,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했어요? 많이 아, 잘안 해요. 일주일에 한 7회? 초반에 그랬지. 나중에는 내가 좀 이제 우아우아 했잖아. 이렇게 응? 초반이 본다고. 오래 갔잖아요, 초반이. 초반이 그게 얼마나 뭐 오래 어떻게 하겠냐. 갔는데. 니들 뭐 계약은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뭐 그리고 신문 기사 보니까 중고등 학교는 뭐 중간고사 뭐 그냥 일정대로 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못 봤어요? 쌤 괜찮아요. 아, 그럼 쌤 근데 어차피 기말고사 많아지는 건 똑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쌤 9월 어차피 계약 얘기도 기말고사 할 거면. 9월 신학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그거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9월까지 뭐할 건데? 쌤이랑 계속 이러고 자, 있겠죠. 니들이 생각했으면 잘 생각해 봐. 니들이 학원을 나같이 악독한 선생이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 근데 9월에 계약을 한대. 그럼 이 선생 대가리 속에 어떤 짬밥이 돌아갈 것 같아? 시험. 아야, 이것들 봐라, 시간 많네. 시험. 학교가 갖고 뭐 수행평가, 뭐 체육이나 뭐 음악 수행평가, 선생님 저 수행평가 할거 많아갖고 숙제할 시간 없어요. 뭐 이런 식 소리 못 하겠네. 아, 찬스네. 이 기회에 3학년 문법까지 확 끝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너도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요, 하는데? 수학은. 봐봐, 동희가 지금 얘기하잖아. 수학은 그렇게 한다고. 이미 3학년 이렇게 끝났어요. 얘 3학년 1학기 끝났대. 그게 근데 과연 너한테 도움이 되냐? 난잘 모르겠다. 지금 다시 복습하고 있어요. 규현이 생각은 어때? 이럴 때막 3학년 진도까지 막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거 같아? 생각 중.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관계사로 연결된다는 거. 그러면 힌트 줬으니까 여기에 투톡투도 할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해볼까요? The boy needs someone who 뭐 상관없어요. Who 안만 길어봤자 해야지. He 시제 보고요. Can talk to
그렇죠.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후도 되고, 이 경우에 선행사가 someone이네? 그러면 선택지가 제일 많죠. 후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자, 이해됩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 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내가 넘어갈 줄 알았지? it에 대한 얘기 해줘야죠. It's time to have some fun. it은 뭐한 놈일까?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다. 또. 비인칭 주어 동의하십니까? 온라인? 유현이 동의? 자, 이거 왜 네. 물어봤냐면은, 생긴 게 딱, 뭐라 그러기 딱 좋냐면, 가수와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기 딱 좋고, 이게 실제로 it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 딱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 왜 틀렸느냐? 그렇게, 만약에 이게 지금 틀렸지만, 가주어, 진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 재미,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시간이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즐거운 시간 보낼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운 보낼 시간을 시간이다. 보내는 시간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얘는 바로 뭐다? 비인칭 주어란 말이야. 착각하기 쉽게 생긴 게 그래, 생긴 게. 생긴 게 가주어 진주어로 착각하기 쉽고 실제로 it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주의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 설명되어 있는 거, 특정 대명사를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수식하는 경우의 어순이라고 되게 어렵게 돼 있네. 자, 이거는 뭐라 그런 적이 있냐면, 이것도 2학년 문법인데요. 자, 차가운 것은 뭐예요? 차가운 것. Cold thing. Cold thing. 그렇죠. 근데 차가운 어떤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라고 꼭 해야 된다 했죠, 그쵸? 그러면서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여기 있네. Someone, 뭐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nobody는 뭐 플러스 뭐다, some any. 여러분들 some any를 이렇게 some any 하면 이런 거 생각날걸? some 뒤에는 some books, money 중에 some books, some money. 그쵸? 뒤에 근데 북이랑 머니랑 공통점이 뭐야? 북이랑 머니랑 공통점 무슨 품사다? 그렇죠. 그래서 썸과 애니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너도 그렇고요. 얘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수량 형용사라 그래요. 문법 명칭이.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기에 이제 이거가 썸 애니 노를 붙여서 갖고 만들어지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는 뭐 플러스 명사가 명사 덩어리 된 거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의 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미 앞에 뭐가 하나 있단 말이야? 앞에 이미 형용사가 있어. 형사. 그럼 형용사를 또 붙이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다? 뒤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설명했었습니다. Something called.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뭐 가져갔냐? 그럼 막날 더워 죽겠어. 그래서 난 차가운 맛있게 필요하면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라고 했었냐면, 그렇죠.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문법 할때 했어요. Something cold to drink. 마실 차가운 뭔가 이런 거할 때. 맞습니다. 뭐 추워 something hot to drink 이런 식으로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대명사에 뭐 cold나 hot 같은 형용사도 있고 또 to 부정사 또 꾸며줄 때는 something cold to drink처럼 이렇게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처럼 이렇게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에서는 I had no chance 뭐막 이렇게 고치라네. Something interesting they are looking for. Look for가 뭐였더라? Look for 찾다였죠. 찾다는 아하 하는 거예요.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 아하는 뭐였어요? 그렇죠. find하고 look for 다 사전 찾아보면 찾다라고 돼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라 그랬어. find는 찾은 거고요. look for는 두리번거리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k하고 pork는 비교하시고요. 우리가 왜 F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할지도 얘기해 주세요. fork는 뭐고 pork는 뭔지.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나서 내가 F 발음과 P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외국에 놀러 가갖고 내가 뭐를 이거 포크 달라 그랬는데 이상한 거 갖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 포크 대신에 포크가 들어가도 이 문제가 재밌겠네. 이 포크 대신에 포크가 들어갔을 때, 얘가 들어갔을 때, 이 문장을 해석도 해주세요. 문장 해석과,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정답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혹시 포크가 뭔지 아는 사람 없어요? P-O-R-K? 포크. 그렇죠. 돼지고기죠. 알고 있네요. 규현이하고 동희네 똑똑한 애들 덕분에 사전 찾는 수고는 덜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I need 어쩌고저쩌고 뭐 특별히 어려운 뭐 단어는 안 보입니다. 오케이. solve 알죠? solve. 그렇죠. 풀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같은 말은 뭐 찾아오라 그러면 여러분도 귀찮을 테니까 figure out 하고 그 뜻입니다. figure out, 뭐 find out 이런 거하고 같은 뜻. figure out, find out. 이런 것들 자꾸 들어 놓으세요. 뭐 당장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뭐 수업할 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7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학습할 때 7의 법칙. 7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기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고. 세라는 칼질하기 굴씨는 세라는 대니엘에게 읽을 책한 권을 줬다. 너는 그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니? 어떤 열쇠? 그문열 열쇠. 어떤 책? 읽을 책.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의지하다. 여러분들 알아요? 의지하다는 D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R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다음에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 지금 찾지 마시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마이클은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했다. 자,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 없다. 무슨 시제? 현재죠. 그 다음에 마이클은 앉을 의자가 하나 필요했다는 당연히 과거 시제죠. 이런 건 원래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슬슬 얘기 안할 때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부사용법에서 목적 감정의 원인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당연히 뭘 지우고 뭐, 이거 대신에 이거 쓰라 하겠죠? 뭐겠어요 그게? 그렇죠. 목적 대신에 의도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하고 헷갈린다. 그렇죠. 목적과 목적어로 쓰이는 거하고 헷갈리더라. 목적어로 쓰이는 건 무슨 제목법이야? 부사제목법이 아니고. 그렇죠. 명사제목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정착되기 전까지 투 부정사란 얘기도 잘안 하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자꾸 연결시켜요. 부정사란 얘기는 뭐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잘 투두라고 자꾸 그래요. 투두 뒤에 동사원형. 자, 일단 의도는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거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 했죠. 말고다 좀 얘기했죠. when이나 where나 안 써도 알죠? How나 why에 대한 대답 질문. 기억 안 나신다면 한번더 서두를 보셨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했는데 이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란 뜻으로. 자, 여기 얘기했던 거 있죠. 이 뜻은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to do 앞에 in order 또는 so 애들을 써서 확실하게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티를 낼 수가 있다. 제니퍼 went out to walk her dog. 워크가 산책하다는 뜻도 있지만 워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면 워크가 걷다란 뜻이라기보다는 목적어를 산책시키다 라는 뜻도 있죠. 제니퍼 went out. 제니퍼가 외출했다.
to walk her dog. 그녀에게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너무 많이 했죠. 뭐라고 하겠다. Why did Jennifer go out? 그렇죠. 그래서 외출한 의도가 그녀에게를 산책시키려는 의도고요. 그렇죠. To walk her dog 자리에 in order to, so as to walk her dog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만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to 부정사일 때는 안 돼요. 이 경우일 때만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규현아, 기도 끝났어? 규현아, 울지 말고. 뚝! 뭐, 괜찮아? 선생님 가서 이렇게 등 두들겨 줄까? 왜 울었어? 농담입니다. 재미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뭐뭐해서 어떤 감정이 되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칼이네 그냥. 똑같이 Y에 대한 대답이다. 아유, 이 아저씨 뭐 반짝이는 이마가 자꾸 나오네. 왜 웃었어 너? 남아 있다가. 아이 참네. 어디 갔냐 규현이 하고 보자 어디 갔냐. 아 초대하는 거였어. 매니지 파티스펀츠 인바이트. 바로 치고 들어오겠지? 들어왔고. 규현아, 쉬려면 확실하게 쉬는 게 좋은데, 그치? 이상하게 쉰다, 그치? 쉬는 시간에. 규현이 튀었냐? 튀면 지만 손해지 뭐.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서 되고요. 앞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신난 이로 시작하는 티드. 그렇죠? 이제 실망한 정도는 알아야죠. 실망한, disappointed. 만족한도 아셔야 될것 같은데. Satisfied. 오, 학업의 끈을 놓지 않으셨군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튀었나? 설마! 오케이. 규현이 잡으러 집까지 가야 되는 거야? 멀지 않죠, 그치? 통화하기. 오케이. 그래서, he was sad. 그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다? 감정 상태가 됐다. 왜? 라는 질문이 되는데, 왜 to leave his hometown? 뭐 해서 슬퍼졌대요? 그렇죠. 홈타운 하면 고향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의 고향을 떠나서 슬펐다. 그렇습니까? I was very happy. 난 어땠다? 매우 행복했다. To see them again. 그들을 다시 보게 되어서 봐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Save 다양한 의미가 있죠. Save는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보세요. 다양한 의미. 와, 여기서의 의미. 그 다음에 뭐 good score 뭐 뜻이겠어요? good score 좋은 성과. 그렇죠? 좋은 점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lease도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lease의 뜻을 찾아보시고요. please하고 pleased하고 그 다음에 pleasing 이세 녀석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 들어왔다고? 야, 어, 캠 맛있어요, 켜, 캠. 규현이. 캠 켜져 있는데요? 아니, 너 말고. 아니, 그니까 규현이 캠 켜져 있는데요, 쌤? 그래? 네. 잘 아, 보이는데. 그렇구나. 못생긴 남자들 셋이 동시에 나한테 보인다. 아, 아니다. 잘생긴 남자 한 명하고 못생긴 남자 둘이구나. 누가 잘생겼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나의 오빠는 그 공을 놓쳐서 당황했다. 자, 여기 B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뭐냐? 이세 표현 중에서 in order 또는 so as를 쓸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두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 얘도 마찬가지. in order so as 쓸수 있는 거.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뭐를 구별할 줄 알아라라고 주문하는 거죠. 그다음에 C는 he's going to Mexico to study Spanish. 그다음에 I saved money to buy a new bike. 그다음에 그들은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근데 참 이렇게 시큰 가르쳐놓고 나면 투 부정사 맞는데 투 뒤에다가 과거형 막 쓰고 이런 친구들인데 절대 안 돼. 투 뒤에 반드시 뭐가 해야 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투 부정사지. 투 웬트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는 과거고 투두로 표현할 부분은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나는 공원에서 포를 보아서 반가웠다. 이거 무슨 시제겠어요? 과거 시제죠. 과거, 둘다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뭐 in order 쓸수 있는 거, in order나 so as 쓸수 있는 것들, 뭐둘다 쓰라는 거 아니고요. 둘중 하나를 쓸수 있죠. 선택해서 뭐뭘 써도 똑같지만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듣겠어요. 투부정사의 부서적법의 투 마무리입니다. 이제 투부정사의 부서적법이 거의 끝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부서적법 중에서 결과적 용법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만 수식만 돼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 수식이라고 해줘야 돼요.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인데요. 뭐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뤘던 거니까 대충 넘어갈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를 보고 아까 전에 내가 어떤 방아쇠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놓는다 그랬냐 하면 뭐가 될때 부사적법이다. 어찌어떤 또는 어찌어찌를 만들 때 이게 투두란 말이야. 이게 투두로서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good to eat 뭐 이런 거 있겠죠. good to eat 뭐 the bread is good to eat 이런 표현. The fish is good to eat 하면 여기에 그 생선이 어떻다? 먹기 좋다. 아직 뭐 괜찮은 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선은 생선인데 어떤 생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찌 어떤 생선? 먹기 좋은 생선.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이걸 보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까? 형용 지금 이제 이거를 문법적으로 꾸며 설명을 하면 굿이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이게 투부정사가 뒤에서 마치 투부정사에 이렇게 표시하면 여러분들 뭐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하고 헷갈리겠다. 뭐 뒤에서 꾸민 건 똑같긴 한데 어쨌든 어찌 좋은 먹기 좋은 그래서 얘가 어찌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어떤이라서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뭐 어찌 어찌 만드는 것도 뭐 만들어 볼게요. 뭐. He runs fast enough to catch TCH야. catch the thief 할까요? the thief. thief 하면 도둑이죠. 뭐 he 뭐 현재 시제 하니까 이상하다. he ran fast enough to catch the thief. 그가 충분히 빠르게 달렸단 말이죠. 충분히 빠르게.
어찌 다듬을 만큼. 그래서 어찌 어찌 뛰었다는 얘기야. 어찌 어찌 뛰었다. 그 도둑을 잡을 만큼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찌 어찌를 만들고 있죠. 패스트가 어찌 쓴건 아시죠? 그렇죠? 어찌 뛰었다, 빠르게 뛰었다니까 얘가 지금 어찌죠, 어찌. 근데 얘도 어찌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 어찌 뛰었다, 충분히 빠르게 뛰었다. 됐습니까?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어찌 어찌를 만들면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부사를 수식해서 그래서 어찌시 부사적 용법이다. 뭐 일단 뭐 얘부터 먼저 설명할까요? 형용사 수식 또 부사도 된다 했어요. 형용사나 부사 수식이 어찌 어떤 또는 어찌 어찌를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되는 경우에 똑같이 꾸며주는 말이 길어졌으니까 어디로 간다? 투부정사가 뒤로 가고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easy to use 뭐겠어? easy to use만 해석하면 어찌 어떤 쓰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그렇죠 사용하기 쉬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어찌 어떤 폰이다 사용하기 쉬운 폰이다 됐습니까?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그래서 어떤 뭐가 이병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어찌 어떻다 안전하다 됐습니까? 어찌 어떤 물 마시